자, 이거는 우리가 숙제 검사고, 지금 원래 우리가 진도를 여기까지 다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모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 일단 원래 나의 계획은 여기 설명을 하고, 여기와,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까지 숙제를 나갈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싫다면 방법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이 선생님이 여기하고,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숙제로 뒤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까지 시켜야 되는데, 내가 또 마음이 약해서 여기까지만 숙제를 낼수 있어요. 여기 같이 그리고 아마 이건 다음 시간에 나랑 같이 하겠죠? 선생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다음 시간에 이걸 할까요? 아니면 그냥 오늘 다 할래요? 저기만 하고 저기만 다음 하고 시간에 저번 다시 숙제를 할게요. 아니요.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선택인데, 선택. 자, 좋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두번 선택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잘했고요. 자, 보세요. 선생님 마음대로 진짜 아이러니다. 자, 이거 별게 아니라 방금 선생님 저번 시간, 첫 시간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 완료, 경험, 계속 하나가 빠져있죠. 네. 뭐 있어요? 뭐 하나? 우리 지금 여기 빠져있는 거. 왜안 되는 결과, 결과. 거야? 결과라 해가지고 꼭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have나 또는 has 뭐가 들어갔죠? 기억이 안 나네. gone, gone to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뭐뭐 어디에 가버리고 없다라는 이 뜻까지가 들어가는 게 현재 완료를 함께 쓰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것도 보면 자, already가 들어가 있으니까 완료. 해석해 볼까요? Jack은요, 이미 그의 결정을 끝냈다. 그 말은 결정 짓는 것을 완료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했던 것처럼 ever 경험이죠. 그러면 당신은 draft니까 뭡니까? 기린을요. 지금까지 살면서 봐본 경험이 있나요? 이란 뜻일 때 사용합니다. 듣고 있죠? 듣고 있죠? 세 번째는 자, 뒤에가 sense가 나왔습니다. sense가. sense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sense는 첫 번째, 접속사. 두 번째, 전치사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뒤에 I was 10이라는 문장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바로 접속사로 쓰이는 거고, 전치사로 쓰이는 sense는 뒤에 그냥 명사, 단어만 적습니다. 요 차이긴 하지만, 둘다 뜻은 똑같습니다. 뭐뭐 이후로 계속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10살이라는 이 시작점. 이때부터 언제까지? 말하는 지금까지. 나는 계속 테니스를 쳐오고 있다. 그 말은 이 말이 끝나면 테니스 때려치는 게 아니죠. 앞으로도 얼마가 됐든 더칠 거다라는 그러한 계속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r나 since가 이렇게 사용이 되면 아까 말한 네 가지의 결과까지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용법에 속하느냐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나? 자, 그런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소위 말하는 중학교 1, 2학년 같이 이제 그 현재 완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거 부분을 더 포커스 맞추셔야 되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는 이걸 나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현재 완료와 같이 쓰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실제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요, 이제 우리가 현재 완료를 처음 배웠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더 포커스 맞추지만, 어느 정도의 현재 완료가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이거를 문법으로 만들어 써가지고 문장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어떤 부분이냐? 자, 현재 완료랑 함께 쓰면 안 되는 거.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완료라는 게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과거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포함이 돼요. 반드시 지금이라는 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셔요. 하지만 해석은 내가 아주 나눠집니다. 이거 아시죠? 그런데 이 현재 완료와 예를 들면 여기 has visited me. 자, root는 방문하다라는 단어인데 현재 완료를 썼습니다. 근데 two days ago라는 말을 썼어요. ago는 뭐뭐 전에란 뜻입니다. 전에. 자, 근데 ago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과거의 어느 시간을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two days ago란 말은 이틀 전에라는 말은 지금과 관련 있나요? 지금과 관련 없죠?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과거만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과거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내는 이 현재 완료랑은 절대 상극이에요. 절대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쓰고 싶으면 얘를 바꿔야겠죠. 어떻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과거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죠? 과거의 과거형은 과거형만 써야지 절대 현재 완료형 쓰면 안 돼요. 이해 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 이전에란 말로 현재 완료형 쓰는 거 본 적이 있는데 before란 단어는 내가 봤는데 경험에서 맞아요. before는 쓸 수가 있어요. before는 현재 완료형 쓸 수 있어요. 이때는 경험을 나타낼 때 쓰고 반면에 ago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전이란 뜻인데 이건 완전 다른 뜻이에요. ago는 절대 현재 완료형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어디 갔냐? 선생님, 다 또 치밀하게 여러분이 나중에 숨은 그림 찾기 하라고 다 적어놨죠. 자, before는 되는데 ago는 되지 않는다. 어때요? 다 빅픽쳐. 마이 빅픽쳐. 재수없다는 눈빛은 뭐냐.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이 된다. 또 어떤 경우에 쓸 수 없느냐. 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1번. 2번은요. when이란 단어였죠. when. when의 뜻이 뭡니까? 언제라는 뜻입니다. 언제. 자, 우리가 언제라는 말은 언제 집에 갈 거니? 라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 맞나요? 언제라는 왜는 미래의 어느 시간을 물어보는 것 또는 너 언제 집에 갔었니? 언제 밥 먹었었니? 언제 숙제했었니? 라는 과거에 대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혹시 이 when이란 단어가 지금을 물어보는 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 봐요. 여기에 when 뒤에 has gone 이란 말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언제 너의 아빠는 말레이시아에 뭐 갔니? 이런 말을 쓰고 싶은가 봐요. 이걸 쓰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 현재 완료 has gone은 뭐라 그랬죠? 과거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러면 이딴 말 안 써도 has gone을 쓰는 순간 아빠는 말레이시아 갔을 때 여기 없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라는 과거를 물어보는 말과 어떻게 현재까지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랑 같이 쓸 수 있겠어요? 마치 이거는 이틀 전이라는 과거를 물어보는 말과 지금까지 나타내는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말과 같이 못 쓰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절대 현재 완료랑 같이 문장에 쓰여서는 안 될 두 가지 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조금 전 말한 과거를 의미하는 yesterday, last month, 뭐 three days ago와 같은 이런 단어는 절대 현재 완료랑 같이 쓸 수 없습니다. 또는 방금 나와 있는 것처럼 when 어디 갔어? 의문사의 when, 의문사 when도 역시 같이 쓸 수가 없다. 단 yesterday 썼는데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 I 예를 들면 have been sick. 자,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 아팠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 선생님이 yesterday를 썼는데 맞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 분명히 과거형 같이 못 쓴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맞느냐? 여기 한 단어가 들어가면 맞아요. 자, 바로 since. 왜요? since 뜻이 뭐였어요? 뭐뭐 이후로 계속이죠. 물론 과거긴 하지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시작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라는 시간부터 해서 나는 지금까지 계속 아파왔어요 라는 말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since 쓰면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문장상에서 쓰이는 건 안 되지만 이런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이런 단어와 같이 쓰이는 경우는 오케이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 거. 이거 고등학교까지 이거 그대로 써먹어요. 알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아래 나와 있는 간단한 건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지 여러분이 뒤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내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아래 있는 exercise 1번과 2번 오늘 여기서 풀고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까지 하고만 하고 뒤에는 숙제로 나갈게요.
자, 풀어주세요. 자, 첫 번째. 자, 일단 여기는요, 우리가 내용상 봤더니, 자, ever란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 ever가 뭐뭐 해본 적이 있는 이라는 말로, have, seen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 영화 타이타닉을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형태의 경험의 뜻을 쓰려고 우리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ave you ever, ever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가장 안 맞고, 두 번째는요, 뭘 물어보느냐, did you meet라고 쓰는 그냥 과거형이냐, 과거형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have met라는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느냐. 근데 중요한 건 이 앞에 들어있는 when이라는 단어예요. 왜? 언제 뭐뭐 했나요? 이 fiancé란 것은 당신의 약혼자란 뜻이거든요. fiancé를 언제 만났었나요? 라고 이때는 언제라는 과거를 물어보는 말이죠. 자, 그럼 과거를 물어보는 말인데 현재 완료를 써버리면 이건 앞뒷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때는 when did you meet라는, 아까 말했던 이 when과는 절대 현재 완료는 같이 쓸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나는 보았었느냐, 아니면 have seen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봐왔느냐예요. 그런데 뒤에가 yesterday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는 같이 쓰려면 그냥 과거형을 써야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보면 선생님 she was seven, 그녀가 7살이었다라는 이것도 역시 과거형인데요. 그럼 역시 이것도 과거 시제인 played를 쓰면 되나요? 아니, 여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우리 아까 말했던 since가 있습니다. since의 뜻이 뭐였죠? 뭐뭐 이후로 계속 이란 뜻으로, 그녀가 7살이라는 게 시작점이에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비올라라는 이거를 연주를 해오고 있다. 이거는 현재 완료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계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has played라는 형태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냥 풀면 나는요, 어떠한 답, 나의 질문에 대한 어떠한 정답도 받지 못했었다. 또는 과거 지금까지 받지 못해왔다. 둘 다 돼요. 그냥 쓰면, 그러면 뒤에 뭐가 있어, 결정적으로? yet라는 단어가 있죠. yet하고 not하고 같이 사용되면 현재 완료에서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 yet가 나와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현재 완료랑 같이 씁니다. not이 안 보이는데요? not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not의 줄임말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 어떠한 답도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요, 뒤에가 before가 있습니다. before. 우리가 뭐 했냐면 ago가 뒤에 들어가면 여기는 무조건 과거형. 반면에 before가 들어가면 얘는 경험을 나타내요. 경험.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현재 완료를 쓰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아이들은 테마파크에 이전에 가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라는 경험을 나타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문장. 이거는 이제 영작 집어넣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자, look for는요, 뭔가를 찾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Mrs. Johnson을 찾고 있습니다. Have you seen her? 당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녀를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뒤에가 일단 since가 있네.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는 말을 쓰고 싶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녀를 어제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녀를 보지 못해왔습니다 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I 현재 완료를 써야겠죠. have하고 pp는 seen을 쓰는데 부정어인 이 not을 써야겠죠. 부정어는 여기에 있는 have나 has는 조동사 취급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다가 not을 쓰시면, 아니면 얘를 줄여 쓸 수 있죠. 어떻게? haven't, doesn't나 don't처럼 이렇게 줄여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어제부터 계속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장. How is the weather? 날씨는 어떻습니까? 런던. 오늘은 지금 날씨를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it started raining this morning. 오늘 아침이라는 과거에, 오늘 아침 과거입니다.
과거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라는 의미로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까지. 그럼 뭘까? 주어는 it. 그 다음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 지금까지 쭉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has not. 그 다음에 과거분사 stop의 과거분사는 PPED stopped yet. not과 yet가 들어가 있죠. 완료. 완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아직 그것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비가 지금도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너는 피곤해 보입니다.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나는요, trouble, 문제가 있어. 뭐는데? 잠을 자는데, 요즘에. 자, 뒤에 뽀가 나왔습니다. 아, 뭐뭐? 동안. 이 뽀하고 since가 대표적인 현재 완료의 계속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since 뒤에, 아니, for 뒤에 이렇게 기간을 씁니다. 기간. 3일 전부터 3일 동안 잠을 못 자왔어. 그럼 I have not sleep, slept, slept. 그죠? 요거 하려고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는 잠을 못 자오고 있다 라는 말로 have not slept for 3 days 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죠? have been to 다음에 장소. 우리 배웠던 뭐야? 경험이죠. 너는 새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있니? 뭐 Fifth Avenue에 있는? 그랬더니 have로 물어봤으니까 yes I have. 가본 적 있어. 나의 와이프와 내가 뭐뭐뭐 했는데 뒤에가 뭐라 나왔습니까? A couple of days ago가 나왔습니다. before는 현재 완료랑 쓸 수 있지만 ago는 절대 같이 못 써요. 저녁을 저녁을 먹었었어란 말. I had dinner 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때는 왜 head를 쓰는지 바로 이 ago 때문에. 어때요? 쉬워 보이지만 쉽진 않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의 내용이고 선생님 이거는 방송 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꼭 확인해서 보십시오. 현재 완료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숙제는요, 약속한 대로 선생님이 30번까지만, 아 26번까지, 미안해요. 말을 잘못했어요. 26번까지만 내겠습니다. 객관식만. 자, 수고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독해 들어가겠습니다.